안녕하세요. 전미가 간다. 행주산성 역사 누리길에 왔습니다. 역사 누리길. 오랜만에 좀 걷고 싶어서 행주산성에 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역사 누리길을 걷습니다. 고양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우, 향기 너무 좋네요. 얼마 전에 아카시아 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와, 한강이 보이고. 벌써부터 숨이 가쁩니다. 저 보이시죠? 쭉 걸어가야 되는데. 와, 이거 힘을 기르려면 엄청나게 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와, 다가갑니다. 힘을 내자. 와, 우와, 근력을 키우고, 와, 한강을 보면서 운동해야죠. 힘들다. 그렇지만 재밌다. 평지를 만났습니다. 숨소리 나쁘죠? 야, 숨소리. 아, 다시 또 올라갈게요. 전미가 간다. 오늘은 행주산성 고향시민 걷기가 있습니다. 와, 천천히 가야지. 아이, 안 하지. 팔각정 초소 전망대. 팔각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여행을 오시네요. 이 팔각정은요, 민족 분단의 아픔을 보여주는 한강변 철책선의 초소 건물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산물이다. 한강의 강변 철책은 가장 남쪽의 이곳 행주산성에서 파주를 거쳐 임진강 일대로 이어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철책을 철거하면서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 평화를 상징하는 교육 등의 목적으로 초소의 건물을 새롭게 보수하여 전망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은 인근에서도 유명한데 특히 한강 일몰과 함께 비추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고향 행주산성 누리길 보시면요, 수변 누리길이 있고요. 행주산성 산책로도 있으니까 저는 현 위치에서 한강과 전망대까지 가보겠습니다. 저는 행주산성에서 왔습니다. 좀 보고 가겠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다. 전미가 간다. 와, 여러분들, 저는 몇 년 만에 왔어요. 짜잔, 행주산성에서
내려다보이는 곳.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은 이렇습니다. 저쪽에 방화대교고요. 계양산, 계화산. 예전에 행주대교,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한강, 옛 행주나루가 모두 보이는 장소입니다. 아, 이것만 와도 이렇게 행사장이 지금 고양시에서 행사하고 있거든요. 예,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나룻배가 지나가더니 한강에 돛담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돛담배야, 돛담배야, 유유히 떠나가거라.